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전수경 제37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오늘은 3단계 42페이지 관세음보살과 그 주문의 찬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경허 성어스님. 여러분들 성어스님 하면 잘 모르지만 경허스님 하면 다잘 아시죠. 근대 대선사. 1849년에서 1912년에 열반하셨는데요. 경허스님 역시 뭐 조계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죠. 조계종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 뭐 조계종 사찰에 옛날에 계셨기 때문에 다들 모르는 분들은 조계종 스님으로 하는데, 이 당시만 했어도 종단이 없었지요. 예. 9살 때, 과천 청계사 기어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죠. 출가를 했다기보다도 기어스님 어머니가 형제를 키웠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실은 절에다 갔다가 맡겨 놨었죠. 절에서 심부름하면서 그 기어스님 계신데 마침 유교 선비들 과거 시험 보러 온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사님들한테, 선비들한테 글을 배우게 되고요. 글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유교에 대한 공부, 또 도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너무 똑똑하다 싶으니까, 기어스님이 자신이 키우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동화사에 갔다가, 제대로 가르침 주십시오. 데려다 주지요. 그래서 동화사에서 계시다가 23살에 대강백이 되시죠. 비승비속으로 사셨는데요. 남기신 뭐 시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세수 64세, 범납 56세로 상수갑산에서 일원상 하나만 남겨놓고 열반을 하셨는데요. 뭐 방안암 스님이라든지 여러분들 알려져 있는 만공 스님이라든지 보월 스님, 수월 스님이 상좌로 되어 있죠. 경허 스님이 남기신 열반송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월 고원이요 광호 만상 이라 광경 구망 요 복시 하모리 일어나 무호미 마음다리 외로이 밝아서 마음다리라는 건 본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 빛이 만상을 삼켰네. 만 가지 육근이 부딪혀서 일어난 모든 허상을 다 삼켰다. 빛과 경계조차 없으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광명이죠. 그 진리와 진리 아닌 색과 공의 경계가 없으면 과연 이 또한 무슨 물건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고요. 오늘은 천수경 4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세음보살과 주문의 찬탄이다. 우리는요, 불상에 빌고 경전을 읽고 쓰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과 주문의 찬탄.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거고요. 또, 관세음보살이 설하신 주문을 찬탄하는 것이다. 다란이죠? 대비주, 대자대비한 주문. 우리는 불상에 빌고 경전을 읽고 쓰면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께서 깨우친 내용을 파악하고 체득을 해서 스스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독경하고 사경 뭐 많이 하고 듣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물론 깨달음은 얻을 수 있지만
따라 한다고 깨달아 먹는 건 아니거든요. 눈으로 그를 볼게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야 되고요. 또그 느낌을 귀로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깨우치기만 하면요. 우리가 흔히들 깨우칩니다. 뭐 절에 깨닫기 위해서 다닌다. 깨우치기 위해서 다닌다. 중생은 뭐 깨우치려고 한다. 깨우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깨우침.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뭘까요? 공의 이치라는 거죠. 우리 불교의 깨달음은요, 다른 것 없이 세상은 모두 다 공하다 하는 이치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왜 공을 하느냐? 우리가 뭐 좋은 소리 들었어도 그 좋은 소리가 영원하지 않지 않아요? 다음 날 돼서 싸우면 또 싫은 소리 들으면 좋은 소리는 없어지고 싫은 소리가 또 살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우리는 흔히 이미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요, 뭐 눈에 훤히 보이고 들리고 뭐 앉아서 천리 서서 말 일으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스크린 지나가듯이 지나고, 이게 깨달음인 줄 아는데 무속인이죠, 무속인. 무속인. 깨달음은요, 세상은 공한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공법, 연기법, 심법. 이 질환이 깨달음이죠. 우리는 뭐 깨닫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열반의 이치가 담겨 있는 천수경을 관세음 보살님께 설해 놨어요. 이러면 뭐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뭐 여러분들 사업 성취, 자식의 결혼 성취, 또뭐 취직, 합격,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원원이 아니라 전부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연기하고 청정하다는 이치. 원래 다 청정했다. 관세음 보살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청정함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청정함을 깨닫겠다 하는 게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 관심이며 육자대명 왕지는, 관세음 보살 육자대명 왕지는 온마니 판매음이에요. 온 마음이 판매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온 마음이 파드메, 파드메. 마니는 진주, 보석을 뜻하는데, 바로 진주 보석과 같은 뭐예요? 마음을 뜻하죠. 파드메, 연꽃이에요. 연꽃을 지니고 있는 보살, 누구죠?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후음, 깨닫겠습니다. 지니겠습니다. 그래서 온마니 판매음은요,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지닌 마음이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청정한 마음을 지니겠다. 청정이 바로 뭐예요?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깨우친 그 마음을 우리도 깨우치겠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에게 좋은 말씀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찬탄하는 것이 개청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음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그 다라니를 청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역시 얼마나 고맙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분들의 신통명한 다라니를 해준 분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찬탄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 관세음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찬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계수관음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편관조 진실어중선미로 무의심내 기비심.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한테 뭐 해달라고 비는 분들 계세요? 뜻을 알면 안 빌어. 뜻을 모르니까 비는 거죠.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 모르고 좋다라고 하면 그것만 따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뭘 알아야지요. 좋은지 나쁜지. 그럼 관세음보살님의 주문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 찬탄하는 여섯 구절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 계수관음 대비주의, 계수관음 대비주. 계수다는 건 머리를 숙인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음. 관세음께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관음 대비주. 관세음의 대자 대비한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하는 이야기. 그럼 관세음보살님 주문이 뭐예요? 주문이? 청정한 이치를 깨달은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주문은 뭐냐 하면 이제 다음에 공부할 신묘장구 대달안이에요. 그게 주문이에요. 신통묘영한 긴 구절로 되어 있는 큰 다란이. 이게 신묘장구 대달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그 신통묘영한 대달안이를 설해했기 때문에 그 주문을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찬탄을 하면서 그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자, 대부분의 일반 주문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 불교의 그 진원들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뭐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진원은 단한 개도 없어요. 전부 그 진원이 보면 혹시 뭐 소원성취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진언이 있으면 그 소원성취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성취예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은요, 일반 중생들은 자기 개인적인 원을 얻기 위한 주문을 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주문은 부처님 가르침의 주문이에요. 즉, 우리 불교 수행의 근본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대자 대비한 주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을 찬탄하고 주문에 고개 숙여 절하는 거예요. 모든 불보살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신 진리와 동시에 불법승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보이기 때문에 그 주문의 가르침에 예를 갖춘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모든 형상 있는 것이나 무너지는 것, 즉 여러분들의 육신도 그럴 테고, 집도 그럴 테고, 돈도 그럴 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형상 있는 건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 또한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믿고 번뇌를 많이 한단 말이죠.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 오늘 너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사랑해 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까지 안 변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한순간에 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영원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허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상 있는 거나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왜? 세세생생 변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걸 믿어야 되죠. 바로 부처님의 진리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인 대자 대비한 주문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신묘장구 대달한 이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신묘장구 대달안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관세음보살님께 탐진치를 끊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신묘장구 대달안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침을 얻어 훌륭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 역시 탐진치를 끊었기 때문에 그 끊은 가르침을 중생들한테 가르쳐서 중생들도 역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내용이 신묘장구 대달안이에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달안이를 많이 하면 뭐 복이 온다, 소원이 성취된다 해가지고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렸는데 그 백만도 가면 난다라고 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탐진치를 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탐진치를 끊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탐진치를 끊겠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력옹심 상호신이라 원력이 넓고 깊고 상호 또한 좋으신 분. 그럼 우리가 계수관음 대비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했는데 또 그것을 설하신 관세음보살님도 찬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침을 주실 거 아니야.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가르침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문에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하는데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서원력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했던 그 원력이 굉장히 넓고 깊고 또한 보니까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상호 또한 좋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뭐한 50살 된 사람한테 아니 난 42세 정도로 봤어. 엄청 좋아하대? 좀안 생긴 사람한테도 아, 딱 꼬집어서 코가 어떡하니 굉장히 이쁘네. 그럼 또 좋아하대? 관세음보살님한테도 어떻게 돼요? 잘생겼다, 훌륭하다 해야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래야 가르침 주실 거 아니야. 관세음보살님 찬탄하는 거예요. 대불정 순음엄경 관음 원통장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요, 관세음 열애 밑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해요. 문사수 3회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문. 첫째는 들었어요. 가르침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닦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지혜를 얻어서 3회를 얻었다. 첫째는 위로 부처님의 묘한 깨달음의 마음과 부처님과 같이 사랑하는 힘인 자력. 문사수를 수행해서, 바로 뭐예요? 자력. 자력을 얻었고, 자비로운 마음의 자력이죠. 자력.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힘을 얻었고, 둘째는 아래로는 모든 중생과 앞에서 중생들과 더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자심을 얻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자력을 얻었고, 중생들과 더불어서는 자심을 얻었다. 이래서 바로 이러한 힘을 얻어서 결국은 세 가지 지혜로 자력과 자심을 얻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대자대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은 14무회력과 4부사이덕을 갖췄다라고 했어. 14무회력은 14가지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마음. 사부사이덕은 네 가지의 불가사의한 덕을 갖췄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사부사이덕도 있고 보살의 사부사이덕이 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14무회력은 뭐냐? 소리를 관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 해줬다. 신랑이 아, 나가 몸이 안 좋은데, 뭐, 보약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형편도 힘들고 그런데 좀 이따 먹자. 이게 아니라, 그래요. 건강이 최고예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보고, 우리, 한의원 가가지고 살펴보고, 보약 하나 지읍시다. 남편의 소리를 듣고 아내가 남편 뜻대로 따라줬어요. 남편이란 중생의 고통을 벗게 해줬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보살님이 관세음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관세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다 관세음이에요. 운전자라면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그래서 관음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전부 뭐예요. 관음의 지혜를 깨우쳐서 스스로 관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지 관세음 보살님께 빌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 견해를 돌이켜서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 해줬다. 무슨 얘기예요? 자식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 전에 겪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전에 겪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더라. 뭐 우리 세상 살면서 힘안 드는 게 있겠어? 라고 해서
그 고민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분도 관음이에요. 바로 관세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듣는 것을 돌이켜서 물에 빠진 중생을 구제해줬다. 무슨 얘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푸어푸 살려주세요 하니까 뛰어들어가서 구했다. 관음이에요. 허망한 생각을 끊어서 살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귀신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우리는 무슨 뭐 영혼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마하얀 눈에 보면 귀는 몸을 장애하는 거고 신은 마음을 장애하는 거다. 그래서 신이다는 것은 마음 신자 아니에요? 정신 신자.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장애를 주는 역할. 그러면 마음에 장애를 주는 건 뭐예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고요. 몸에 장애를 주는 건뭐 어디 가서 부딪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끊어서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로 듣고 닦는 지혜가 뚜렷이 드러나므로 육근이 녹아 회복되어 살해를 당하게 되어도 칼이 도망나고. 자, 칼이 도망난다라고 하니까 무슨 진짜로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그 칼이 도망난 걸로 아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지혜가 뚜렷이 드러나서 육근이 녹아서 살해를 당하게 돼도 칼이 도망났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칼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르게 움직이고 자비심을 움직이니까 사라지게 되더라.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내 마음과 내 인품과 말하는 소리를 듣더니 그런 지혜를 보더니 스스로 멈추더라. 이런 이야기.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여섯 번째로 들어익힌 것이 많아서 어두운 성품이 없으므로 야차나 나찰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이 보지를 못하고, 야차나 나찰들은 나에게 엄청 해를 주는 신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들어익힌 것이 많아, 진리를 깨우친 것이 많아, 어두운 성품이 무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야차나 나찰들은 뭐요? 내가 무명했을 때 만드는 재앙이나 환란, 야차와 나찰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재앙과 환란을 겪을 만한 무명을 벗어났다.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 일곱 번째로, 성품이 쓰러지고 허망함을 위해 중생들이 얻는 것과 먹는 것을 못하고, 성품이 쓰러지고 허망함을 여여서. 관자재 보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제할 수 있고 중생들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자유자재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니까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끌려다니면 결국 중생이고, 끌려다니지 않은 부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네 가지 상에 끌려다니면 중생이고, 안 끌려다니면 부처인데 평소엔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아느냐? 밥 먹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바로 중생이냐 부처냐 알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은 공한 이치를 깨쳤기 때문에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억는 것과 먹는 것을 못하고, 여덟 번째로 성품이 원흉해서 험난함을 당해도 도둑이 접근을 못하고. 성품이 원흉무야하니까 험난함을 당한다라고 해도 결국 뭐요? 도둑이 저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간다는 이야기고, 아홉 번째로 번뇌와 음욕을 여의고 오용락을 떠난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탐진치로 인한 번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과 경이 하나가 되므로 성내는 마음을 없애주고, 근과 경, 육근과 육경이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끄달려 다니지 않고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결국 성내는 마음을 없애주고 성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11번째로 번뇌가 소멸해서 법계와 신심이 유리같이 맑아서 미련한 중생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영원히 여의게 하고. 자,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니까, 신심이, 신심은 뭐가 신심이에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신심하면, 아, 우리 불자님들이요, 문제는요, 불교용어를 바르게 모른다는 거예요. 흔히들 신심하면 대부분들은 뭐예요? 절만이 하고 절에 쫓아다니고 믿습니다. 독경 사경 많이 하는 거 신심이다라고 하는데, 신심은 그게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알면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는 전부 없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마음.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마음. 이게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르게 그 진리를 믿고 수행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신심이지. 여러분들 빌고 매달리는 마음이 신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야. 번뇌가 소멸하고 법기와 신심이 맑아서 청정해서 어리석은 중생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영원히 여의게 하고, 뭐가 여러분들 뭐 있는 줄 알고 매달리고 집착에 빠져서 번뇌하는 데다 어리석은 중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관세음보살님의 진리를 깨치고 있는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또 법왕자가 되어서 아들 없는 중생들에게 아들을 얻게 하고, 법왕자가 누굴까요? 법왕이 누굴까요? 법왕. 법의 왕이에요. 법의 왕이 부처예요. 그럼 법왕자는 누굴까요? 바로 부처의 자식이에요. 불자예요, 불자. 그러면 법왕자가 되어서 아들 없는 중생들에게 아들을 얻게 한다? 이거는 실제로 육신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불자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여러분들, 우리 불교 방편으로 해놓은 걸 진짜로 알고 거기 빠진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예. 법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불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들 없는 중생들에게 아들을 얻게 한다는, 불교의 진리를 못 들은 사람들에게 바로 진리를 터득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육근이 원통하고 밝게 비추는 것들이 없어 딸을 원하는 중생에게 딸을 얻게 해주고, 육근이 원통하고 밝게 비추는 것이 둘이 없어. 무슨 얘기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딸을 원하는 사람에게 딸을 준다? 아들, 딸 자체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딸을 원하게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육근이 원통. 육근이 원통하면 눈, 귀, 코, 용 뜻이 뭐 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밝게 비추는 것이 둘이 아니다. 본성과 중생성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니까 뭐다 공해진다. 그런 이치를 알게 한다는 얘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62억 항하사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 같은 복덕이 있는 것이고, 그럼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62억의 항하사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 같다 하니까 맨날 관세음보살만 부르지요. 관세음보살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62억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같다 하네.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그 다음에 네 가지 불가사의 안택이라,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일심의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을 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보고 듣고 하는 이 자체를 일심으로 깨우쳐요. 바로 불성으로 깨우치게 되니까 중생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진리에서 자유자재대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불법에 능통하다 보니까 불법에서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한다는 이야기.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구제한다. 소리가 담을 넘는데 표가 나야 안 나요? 나담 넘어가요 하고 가나요? 아니잖아. 바로 듣고 생각하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말 없이 형상 없이 중생들을 구하는 것과 같고, 세 번째로 근본의 깨끗함을 닦아 가는 곳마다 중생들로 하여금 몸과 재물을 희사하는 영광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 내가 깨끗함을 닦아서 중생들을 위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중생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응공,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영광을 얻는 것이고, 넷째로 부처님의 마음에 기합해서 끝까지 증득하고 온갖 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베풀어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온갖 구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하는 것은 중생들의 소원 성취, 합격 성취, 아들 뭐 결혼 문제, 사업 성취 이게 아니고 뭐를 구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중생들이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데 대해서 걸림이 없고, 이게 네 가지 부사의 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호는, 흔히들 우리 불보살님의 상호를 내면적인 32상과 외호적인 80종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또 32 응신으로 14무해력 4부사의덕을 관세음이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32상 80종호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상호가 32상이고 80종호인데, 부처님은 이런 상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공사상에 가서 법화열반 사상에 가면 32상 80종호도 중생들에게 뭔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놓은 거짓말이다라고 해놨어. 왜? 어리석은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깨달은 중생들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따라오게 하려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주문과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부분 여섯 가지 가운데에서 계수관음대비주 원려공심 상호심 두 가지에 대한 해설을 했네요. 아, 진도 이렇게 늦게 나가서 어떻게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후딱후딱 이거 진도 나가서 끝내놓으면 나중에 제가 없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 제가 없어도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후세의 분들에게, 나중이라도 법문을 듣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제가 될것 같아서, 저는 없어져도, 부처님은 없어지셨어요. 근데 부처님 진리는 남아있잖아. 제가 없어져도 제가 설한 이 부처님의 바른 법문과 진리는 남아있을 거라고. 그럼 나중에 배우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바르게 꼭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돼. 꼭 아셔야 돼. 꼭 알아서 어디에 써야 돼? 자기의 평안과 자기 주변과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편안하게 만드는 데 써야 돼. 괜히 뭐 염불 몇번 했네, 독경 몇번 했네, 뭐 사경 몇번 했네, 절몇번 했네. 그거 아니요. 아니요. 발음법 배워서 여러분들이 각기 관세음이 돼야 돼. 잡장들 하시고요. 희니 쟁요혀 헤이 무가니 니라나 무호미타 남에게 다툼이나 어떠한 시달림을 받는다라고 해도 지혜롭게 침묵을 지킬 줄 알면 편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름이 들고 나도 허공이 왜 구름이 들고 났냐고 야단치거나 싸우지 않잖아. 구름이 산봉우리를 스쳐 지나가도 왜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느냐. 산이 아우성 안 치잖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시비쟁문을 혹시 일으키거나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도 그냥 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과 몸을 입을 침묵시키면 편안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편안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37회차 서기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